높은 데만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만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고 남자한테도 같이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뭔가 맺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맺히기 전에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네.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를 새롭게 구독하시는 분들은 저희 엄마의 정체를 모르실 것 같아서. 김 교장님이시고요. 초등학교에서 34년째, 5년째? 아니 거의 40년째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심지어 아동 상담 심리학 석사 자격증 있으시죠? 네, 석사 자격증? 네, 아무튼 있으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네요, 사실. 네, 내가 이런 분인지 갑자기 섭외를 했네요. 진짜 엄마 준비라는 책을 제가 엄마한테 받아서 읽었는데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게 아이랑 같이 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가 자기한테 스승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나한테 이미 어떻게 커야 될지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안 듣고 있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조급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했더니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냥 아이가 알고 있는 방법을 자기한테 가르쳐주더라. 같이 커가는 거다. 맞아 맞아. 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의 관계도 제가 아까 인터뷰를 해서 물어보셨어요. 전화로. 쌍둥이 부모님이시거든요. 쌍둥이를 혼자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쓰러지셨대요. 남편분이? 아니요, 와이프가. 그 순간에 이제 남편분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섞어봤더니 진짜 너무 힘든 거야, 육아가. 쌍둥이잖아요, 또 심지어. 한 명씩 원단마크 했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둘이 전우애가 엄청 쌓였대요. 그러니까 그 육아휴직을 통해서. 이거를 남편분들이 해보기 전까지는 아, 그냥 와이프가 다 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하겠지 라고 생각한대요. 직접 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회사나 회사 갔다가 오잖아. 그러면은 나도 낮에 파지김치가 돼서 돌아왔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이러면 여자분 아내분들은 정말 화가 나요. 그러면 안 돼요. 힘든 거 알지만 정말 칭찬 먼저 하시고 오늘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말 한마디 좀 해주시면서 힘들어도 좀 이렇게 씻고 닦고 뭔가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맞아요. 이게 원만하게 가지. 이게 여자분들이 당신은 뭐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매일같이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힘들어요. 눈치 봐야 되고 맞아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선혜 작가님이 소심하게 가출을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똥을 넣었는데 똥이 걸려서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애는 아파서 막 우는데 병원에 가서 관장을 하면 되게 쉽게 해결되건데 이 아빠는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막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청 전전긍긍했더래요. 그래서 울고 있더래요. 남편이 왜냐면 이 상황을 처음 겪고 내가 아빠인데도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자기가 좀 반성의 눈물도 있었고 당황스러움의 눈물도 있었고 아이가 우니까 미안함의 눈물도 있고 하니까 다 겹쳐져가지고 그 이후로는 가끔씩 나가라고 이렇게 부추겨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주신 말이 어떻게든 한 달에 적어도 두 번을 아이를 꼭 맡겨놓고 둘만의 시간을 꼭 가지래요. 그것도 의무적으로. 정말. 네, 오늘 주제였던 부부 사이의 관계는 또 그럼 누가 챙기냐? 제가 챙겨야 돼요. 결국에는 스스로 챙겨야지. 부부끼리 서로를 마주볼 시간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애써서 마련하지 않으면 서로를 서로가 안 봐요. 나 지금 육아 한 7년째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타르트예요라고 하나 먹을게요. 엄청 맛있어 보이세요. 얘는 수시로 먹더라고요. 네. 간식을 애기가 먹는 거야. 맞아요. 제가 먹는 게 아니에요. 초록이 먹어. 와우. 여러분들 태교 하시잖아요. 음악도 틀어주고 어떤 분들은 영어도 이렇게 뭐 틀어주고 아이가 다 듣는다고 생각하고서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아이 앞에서는 싸우지 마셔야 돼요. 정말 이거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 저희 앞에서 싸우잖아요. 그건 좀 컸을 때 싸웠지. 아, 컸을 때. 네. 아이가 만 3세까지는 잘 키우셔야 돼요. 만 3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4세, 5세가 되잖아요. 다 알아요. 감정을 다 느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만 3세까지는 정말 아이들한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크거든요. 근데 그 어린 아이 앞에서
서 티격태격 큰소리 나가면서 싸우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는 다 알아. 듣고 있어요. 다 알아요. 엄마의 한숨, 엄마의 눈물이 다 전이가 돼요. 그리고 엄마의 기쁨, 엄마의 사랑도 다 전이가 되고. 그렇군요. 아, 정말 엄마 노릇하기 힘들다. 방금 뭐 CF예요? 갑자기 중 CM을 잡으셨어요. 아이 앞에서 고카스로 싸웠대. 이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남편 앞에서는 막 이렇게 정말 눈도 이렇게 흘릴 수 있지만 아이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아이들, 1학년 아이들도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심리 검사하면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벌써 우울증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하고 상담 선생님이나 상담을 네. 하면은 그 이유가 다 밝혀져요. 부모님한테 아이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폭력성을 지닌다든지 막 때려 부신다든지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막 이렇게 때리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가만히 주눅 들려서 있는 애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부모가 있어요. 이거는 99%도 아니에요. 거의 저는 100%, 사실은 100%. 아이를 보면 엄마가 보이고 엄마를 보면 아이가 보여요. 그건 정말 딱 맞아요. 이번에는 저에 대해서. 저는 뭔가 사회적으로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어쨌든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끔 그렇지. 공허함과 내가 지금 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래 아이를 정말 잘 키워서 내보내는 게 이 세상을 위한 일이야 라는 걸 인지를 하지만 또 저의 또 욕심도 있잖아요.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욕심. 그럼. 그거를 계속 유보하고 있다라는 구체감? 그런 게 들 것 같아요. 네, 부채감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육아를 하면서도 막 사업을 열어가지고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내가 혹시 나를 비교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도 가장 집중해야 될 대상은 내 일보다는 일단은 그건 조금 뒤로 밀어놓고 아이한테 집중해야지. 그럼요. 저도 그냥 그 생각은 해요. 왜냐면 애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시기잖아요. 남자들도 요즘엔 육아 참여를 많이 하니까 같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좀 힘든 거를 막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되게 우울하고 갑자기 든 생각. 와이프가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대요. 집에 들어가면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뭐 물건들 뭐 가끔씩 던지고 그래서 우울증 걸렸대요. 남편도. 그래서 집에 가기도 싫고 높은 데만 있으면 가서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만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고 그 우울증이 남자한테도 와서 같이 힘든 거예요. 이걸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요, 근데 솔직히 뭐라 잘해주는 것도 기본인데 여자분들 육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정말 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목욕하는 거는 도와준다는 표현 하지 마세요. 그렇지. 너무 약간 당연한 거지. 육아 때 남편이 굉장히 많이 뭐 어쨌든 도와준다는 말을 싫어하는데 도와주잖아요. 그게 평생 가요. 저는 사실 우리 남편이 잠깐 다른 데 갔다 올게요. 아이 셋을 낳을 때 네. 거의 밤에 우유 먹이는 것을 제가 다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양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회사 일이 바쁘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또 맞아. 직장이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땡 하면 집에 오잖아요. 5시면 밤에 정말 두 번을 깨든 세 번을 깨든 제가 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억울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전 정말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모든 기회가 다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한테 시키지 않았던 거야. 해달라고 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뭔가 맺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맺히기 전에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돼.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은 사실 기분 좋을 땐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바닥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인데 저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 앞에서 빵긋빵긋하지만 이제 막 지치고 이러면 모르는 거야. 진짜 지치고 이러면 막 갑자기 그냥 짜증날 수 있어요. 정말 당연하지. 누구나 그렇지. 그래서 참 감정 조절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내내. 그러니까 일을 딱 나누지 말아야 돼. 이건 네 거야, 이건 네 거야가 아니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제가 맞춰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알죠? 함께라는 거. 힌트를 함께. 함께. 그러니까 도와준다가 거지. 아니라 함께하는 함께. 것이다. 맞아요? 함께하는 건데 네. 같이 밤에 아아 각방 쓰지 말자. 야 근데 어떡하니 윤서방이 코골이가 심해서. 저희 남편이 코골이가 진짜 심해가지고 제가 TV에 나갈 정도로 그걸 고생했거든요. 이럴 경우는 서로 수면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뭐 적절하게 해야 되겠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밤에 자다가 이제 깨잖아 울잖아요. 그러면은 또 아내가 괜히 또 여보 당신 저쪽 방에서 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아내를 위해서 너만 편하게 잔다고? 남편이 네. 여보 내가 이 오늘은 내가 데리고 잘 테니까 당신 편하게 자. 물론 이것도 좋지만 저는 잘못하면요 이게 아이가 클 때까지도 각방 쓰는 경우도 가끔씩 봤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 편하니까 그냥 그게 편해진 거죠. 그게 참 미묘한 게 있어요. 마음을 조금 멀어지게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결국 좋지는 않아요. 그렇겠다. 저는 여러분들께 아이를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방에서 아이하고 같이 자는 걸 권합니다. 한 가지 제가 또 남편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임신을 할 때는 다 듣고 있을 거예요. 팽팽 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를 낳으면은 정말 가슴도 좀 이렇게 좀 늘어지기도 하고 배도 좀 이렇게 쭈글쭈글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볼품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남편분들이 정말 농담이라도 그런 표현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여자분들이 기가 팍 죽어요. 뭐 가슴이 어떻다 타는 둥, 저 배를 어떻게 하면 좋다는 둥 이런 얘기.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나는 들은 적 없어. 안 보여줬으니까. 안 보여줬으니까 다행이다. 어쨌든 정말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그냥 농담 삼아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누가 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천사같이 아름다워, 예뻐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그런 데에서 힘을 얻어요. 또 한 가지는 남편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내가 왜 화를 났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남편한테 꼭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는 건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달라고 제안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남자들이 내가 그렇게 생각나 봐요. 단순하다고 했어요. 단순하다고. 마지막으로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강한 사람이 강한 종이 아니에요. 영리한 사람이 강한 종이 아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 강한 종이다 라고 찰스 다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되고 정말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교장 선생님 후한 말씀 끝나셨나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오빠? 키키 구독자분들 이제 한 해 동안 또 우리 키키 너무 사랑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2021년 우리 키키와 초록의 에너지를 받으셔서 구독자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엄마가 굉장히 많은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들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럴 때 약속 받아놔야죠, 여러분. 증인들이 계실 때. 자, 예쁜 말. 예쁜 말 하셔야 된다. 또 뭐 있어서 엄마? 목욕 같은 거. 전담이고 얘는 보조야. 제가 나 애기 목욕 너무 시키고 싶은데. 자기 다 시키겠대요. 아싸! 초록이 태어날 때 또 얼마나 오열하실까. 정확하다. 2020년 마지막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키키! 키키? 김 기장님도 좀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